세계사 서아시아의 통일 문제 바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시리아라는 게 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박트리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나오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볼게요. 서아시아 볼게요.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집트, 수메르, 아카드, 고대 바빌로니아, 헤브라이, 페니키아, 유대 이스라엘 다 이게 아시리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얘네가 나중에 이런 걸로 분열됐다가 페르시아라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서 할게요. 문제를 풀 34페이지예요. 이 왕조는 기원전 7세기경에, 기원전이에요. BC에요. BC 7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아시리아겠지? 앞에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아시리아겠지? 아시리아. 보면, 아시리아, 서아시아. 우수한 철제 무기와 기병을 보유했어요. 철제예요, 철제. 철기예요. 7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했다.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했다. 강압적인 통치로 다른 민족의 반발을 초래해서 멸망했다. 그죠? 통일을 이룬 지 1세기. 1세기에 뭐야? 100년도 안 돼서, 그지? 멸망한 거예요. 강압적 통치로, 강압적 통치를 해서 그래요.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그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많이 보던 게뭐 있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다고 앞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관용 정책했어요? 강압적인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철제 무기를 했다라고 그랬죠? 우수한 철제 무기 기병. 아, 답은 적어요. 2번이네요. 2번이죠. 아시리아요. 이 왕조는 아시리아다. 그 다음에 관용 정책, 아까 강압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관용 정책하고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한 거는 뭐래요?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래요.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는 뭐예요? 재통일을 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이름이 길어요. 재통일을 했어요. 발전은 다리우스 1세 때. 뭐라고? 전국을 20개의 주로 편성했어요. 총독을 파견하고요. 그 총독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했대요.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불렸는데요. 각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령관도 도로, 역참제, 언어화폐, 그죠? 정복지 주민의 고유한 이런 걸 인정하는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죠? 200년간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치를 허용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인정한 거는 그래도 뭐예요? 어떻다고 볼수 있어요? 관용이죠? 강압적인 거랑은 여기 강압적 통치랑은 조금 대조되죠? 맞아요? 비교가 돼요. 자, 멸망.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원정 실패로 그저 세력이 약화됐고 지방 총독들의 반란으로 그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을 당해요. 그죠? 이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요거는 느르는 뭐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아까 다리우스 1세라고 그랬죠? 이게 최대 영역이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최대 영역이에요. 이 빨간 거는 아시리아고요. 성립기, 성립기 나요. 가의 도로예요. 가의 도로. 이 하얀 거 보여? 수사에서 뭐요? 뭐라고 쓴 거지? 저기? 안 보여. 사르디스, 그죠? 사르디스, 그죠? 사르디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 도로예요. 답은 뭐죠?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리우스 1세예요. 이거 아니에요. 왕의 길이라고 부르고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어요. 역이 만들어졌어요. 말을 제공받았고요. 왕의 명령이 이거 이 길을 따라서 그죠? 전달되었어요. 다리우스 1세 때. 나 왕조. 제일 좀 쪼만하죠? 도로 역참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아까 전쟁 뭐라 그랬어요? 페르시아랑 그죠? 페르시아 전쟁이죠?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랑 전쟁한 거죠. 맞죠? 그러면 그리스랑 한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아까 20개 주로 하고 총독 파견했다라는 것도 있었지? 맞아?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했죠? 그죠? 답은 이거예요.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뭐야? 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말고, 이거 말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자료 4번에 조로아스트교가 있는데요. 맨 밑에 조로아스트교에 등장되었잖아요. 다리우스 발전은 뭐예요? 다리우스 1세니까, 그지? 후원으로 널리 전파가 됐어요. 다리우스 1대 때는 발전을 하고요. 뭐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화가 됐어요. 나라의 종교 같은 거예요. 국교는 뭐예요? 그때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다. 볼까요?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뭐 멸망당한 거예요. 가운데 두개 있었죠? 파르티아랑 3세기 중반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에서 이란계의 유목민이 건국한 거예요. 파르티아. 동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요. 중국의 한 나라, 로마 간의 중개무역을 했어요. 500년간 번성했던 게 파르티아다. 로마 제국과의 잦은 전쟁으로 쇠퇴하고 결국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박트리아 볼게요.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인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 건국했어요.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했어요. 누가? 박트리아가. 쿠시안 왕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건 기원전이네요. 그죠? 이건 226이고. 이건 좀 오래갔고. 만들어진 건 비슷한데, 그죠? 그 파르티아는 이게 이 보라색 요게 파르티아였대요. 요게 파르티아였대요. 자, 그리고 뭐야 이거? 500년짜리가 뭐예요? 파르티아죠? 맞아? 500년짜리가 파르티아예요. 박트리아는 좀더 짧아요. 맞죠? 맞죠? 제시된 글은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 뭐야? 이란계 유목민족이 세운 거다. 인도 부근까지. 여기 인더스 강이잖아.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잖아. 인도가. 맞아? 맞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자, 페르시아가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답을 야, 제가 더 열심히 하잖아. 똑바로 앉아, 대신. 제가 제일 열심히.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어? 너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근데 너, 두 명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한 명이 그러면 돼? 페르시아가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20개 주? 맞아? 도로? 맞아요? 잘 볼게요.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실시했어요. 피정복민의 언어뿐만 아니라 종교들도 인정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로 다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지? 맞죠? 맞아? 관용 정책. 답은 1번. 파르티아가 멸망하고, 답이 뭘까요? 일단. 2번 같습니다. 이게 뭐지? 야, 지금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뭐야?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뭐야? 사산왕조 페르시아야. 알았지?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뭐예요? 중계무역. 그죠? 맞죠? 네브발란. 잦은 전쟁으로, 그죠? 멸망했어요, 이슬람 세력. 그리고 뭐라고? 국교화했죠? 맞아? 뭐를?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뭐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가는요. 그죠? 중계무역했다라고 했어요. 맞아? 지금 불교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리스와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을 한 나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죠? 다리우스 1세 때 제일 잘 나갔죠? 맞아? 그리고 그리스인이 이란계가 아니라 그리스인이 저기서 만든 건 박트리아였고요. 맞죠? 똑바로 앉아. 박트리아예요. 답은 그리스인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답은 5번이에요. 그리스인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 박트리아를 만들었어요.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의 그리스 문화가 보급되겠지? 그리스인이 만들었으니까. 그지? 맞아? 답은 5번이었어요. 박트리아. 중앙아시아랑 인도 북서부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했다, 시켰다. 쿠샨 왕조에게 멸망당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지금 알게 모르게 문제 하면서 이거 거의 다 읽었어. 다 설명해 줬어. 맞아? 맞죠? 그다음에 가나 왕조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를 시키지. 맞죠? 맞아? 오. 오! 답은? 아씨, 사산왕조 페르시아, 중계무역. 그냥 둘 다잖아요, 중계무역. 야, 이 새끼가 이건데, 뭐, 이놈이나 다 그거를 했겠지. 동서 무역의 이익 독점이 뭐야? 중개무역이잖아, 여기 있잖아. 아이씨.
뭐 찾아서 외우지. 중개무역, 중개무역. 맞아. 중개무역이죠. 맞아요? 중개무역이요. 이건 너무 같아. 그죠. 페르시아의 문화. 답은? 3번, 3번. 그루지오 다리우스 1세. 발전시킨 거죠. 아니, 국교로 삼은 거는 다리우스 1세가 아니죠. 발전시킨 거죠. 그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그지? 다리우스 1세는 조로아스터교를 후원했어요. 국교로 삼지는 않았어요. 조로아스터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가 됐어요. 나라가 틀려요. 다리우스 1세는 뭐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니에요. 조로아스트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발전.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발전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이때는 뭐라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 헷갈려. 그냥, 그죠? 아케메네스. 얘는 사산. 그죠? 괜찮아. 이거. 어느 나라는 씨 앞에 있는 이 새끼들이지 뭐. 지금 우리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박트리아, 사산 이것밖에 더 배웠어. 그지? 맞아? 맞잖아. 이거 대충 합해서 우리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놈의 뿌리들이 다 뭐야? 아시리아고. 맞잖아. 같은 놈이잖아. 맞죠? 나라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그지? 이 마지막에 이거 누구한테? 쿠션 왕조. 아, 얘네는 얘네잖아. 쿠션은 이제 배울 거잖아요. 앞에서 배웠나? 앞에서 배웠죠? 쿠션 왕조는 뭐였어요? 고 인도 있는 데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 쿠션 왕조. 인도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 앞에 있죠? 황금 불전 페르시아. 그럼 답은 뭘까요? 2번. 조로아스터교 믿었죠? 맞아요? 정복지의 문화를 잘 수용하기도 했죠? 국제적 성격이 강하죠? 금은 유리로 된 거 맞죠? 박트리아만 쿠션 왕조의 멸망품 됐잖아요. 그죠? 맞아? 자, 비싸게 생겼다. 그지? 아후라마즈, 선한 신 이름이 아후라마즈다요. 악한 신은 아흐리만이에요. 자, 구세주가 와요. 최후의 심판 내려요. 여호와? 저딴 거 아니죠. 그죠? 이거의 영향을 줬어요. 이게 먼저 생긴 거예요. 응?
선한 신, 악한 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왕권을 약화시켜? 그럼 말도 안 되죠? 답은 3번. 아후라 마즈다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 교를 왕권 강화에 활용했어요. 똑똑해요. 나는 키루스, 바빌론의 거주민에 대하여는 넘겨받았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적었던 이유는 뭐예요? 관용 정책. 이것만 쓰면 되죠.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그 피정복민이에요.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정복을 당한 놈들의 언어랑 종교랑 법 등을 인정했어요. 자치를 허용한다. 자치를 허용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관용 정책을 실시해서 반란이 적어서 몇 년 동안 200년간 통일 제국을 유지했다라고 그랬죠? 쓰세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2학기 때 얼마나 편하겠어, 너네들은. S중학교는. 맞죠? 맞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이 뭐냐? 중대문화. 문화의 특징. 세상에서 페르시아인 만큼 외국의 풍습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은 없다. 메디아의 의상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입어요. 메디아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설 때는 이집트식 갑옷을 입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다. 이게 중요한 거야. 페르시아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요. 이것도 되게 똑똑한 거죠. 그죠? 자기네 나라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잘 받아서, 그죠?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